회사보다 월급이 센 회사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금융치료라고 하죠. 그런 거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저희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학교에서 돈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 한 1,400만 원 정도 받아서 4명이서 갔다 오고 뭐 유럽에도 한 5개의 나라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제가 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은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신소재 14학번 졸업생 최정호라고 합니다. ASML이라는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현직자 인터뷰를 오늘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에이스멜은 지금 네덜란드 기업이고요. 반도체 공정 중에 핵심 공정인 노강 공정에 이제 설비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거를 유지 보수하는 그런 회사고 저는 그 직무에서 퍼스트라인으로서 유지 보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돈을 보고 오십니다. 사실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는 저희 회사보다 월급이 센 회사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금융치료라고 하죠. 그런 거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저희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사 분위기 자체가 되게 젊긴 해요. 왜냐면 ASML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가 한 70%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분위기가 있고 기본적인 복지 같은 거는 하말리즈라고 이제 유리비도 제공을 해주고요. 대출을 받으면 대출에 대한 이자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통신비, 이제 핸드폰비도 한 5만 원 정도? 그런 게 되게 큰 복지인 것 같습니다. 주로 ASML 코리아에서 저희가 뽑히는 직군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퍼스트라인이 CS 엔지니어라고 커스터머 서포트하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랑 많이 얘기해본 경험은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무래도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이메일이나 뭐 회사 서류나 뭐 이런 게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독해 능력이나 어느 정도의 말하기 스킬 정도 같은 게 있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업무가 좀 많이 있기는 해요. 하드웨어에 대한 강점이 있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은 재미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올라갈수록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왜 생겼지? 랑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반문을 계속 스스로 해야 돼요. 그냥 누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면은 스킬업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 회사 생활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매니지먼트에서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공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메이저에 대한 바운더리 다양한 것 같아요. 전공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서 제가 뽑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만 있으면 어차피 들어와서 배우는 거는 다 리셋돼서 처음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고 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강력하게 지원하셔도 충분히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면접은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했던 데는 좀 다 좋은 성적이 있었던 것 같고 면접을 내가 보러 가면은 그 부서에 실무진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제가 대야지 뽑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무진, 현직자랑 인터뷰하는 게 진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현직에서 어떤 분위기고 그 매니저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진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현직자들이랑 인터뷰를 꼭 하고 가서 면접을 보면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는 얘기가 그 면접을 보는 분들은 이 면접자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컨셉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도전적인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 진짜 뭐든 다 열심히 할 수 있고 되게 잘했다. 그리고 되게 도전적으로 살았고 그게 이 회사 역량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걸 어필을 많이 했고 내가 진짜 만약에 좋아하는 회사고 이 회사가 몸을 좀 쓰는 회사고 하드웨어를 좀 하는 회사니까 그걸 내가 알고 그걸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경험이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그냥
매출이 뭐 어느 정도고 뭐 어떻게 뭐 1위고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그런 거보다는 내가 그냥 실생활에서 그냥 간단하게 했던 건데도 내가 이거 되게 재밌더라. 근데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여기 아니냐. 나 그래서 여기 왔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잘 들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해서 되게 그 사람 인상이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돈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동부 학교잖아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노동부 주관으로 갖고 오는 아이템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해외에 갈 수 있는 공모전을 열어가지고 미국에 한 1,400만 원 정도 받아서 4명이서 갔다 오고 뭐 유럽에도 한 5개 나라 갔다 온 적도 있고 근데 그때 많이 재미도 느끼고 해서 외국계 회사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템이나 그런 뭔가 기획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했던 직무와 실제 직무가 많이 다르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제 입사를 하고 보니까 저희 회사가 엄청나게 부서가 다양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다른 회사 갈 필요 없이 우리 회사에서 충분히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생각했던 일이 맞긴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커리어를 쌓을 때 다른 업무로 가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입사를 하셔서 자기가 만약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RD 부전공과 IPP가 실제 취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요새 IPP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회사 면접을 보는데 경험으로 어필을 하고 싶은데 처음이니까 아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험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인턴을 하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런 게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공계가 생각보다 인턴을 어디를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턴 많이 뽑는 추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요새는 IPP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가 취준생이기 때문에 경험은 없어요. 그리고 뭐 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으로 가려고 많이 하세요. 전공도 없으니까. 요새 자격증으로 어필할 수 있는 회사는 상협에서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는 그런 것들이 기본 스펙이기 때문에 이걸로 어필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조금 좋은 자격증들이 있긴 해요. 제일 좋은 게 이제 당연히 영어가 제일 도움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컴퓨터와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반도체 관련된 자격증이 있긴 있어요. 뭐 어디 찾아보면은 근데 그런 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따지 않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늘 ASML 현직자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저희 회사가 충분히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려서 입사를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 취업을 준비할 때 저희 학교 선배한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고 입사하고 나서도 저한테 처음으로 메일 보내주셨던 분이 저희 학교 선배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도움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저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잘 돼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